K-POP 아이돌들 중에서는 못해 마름일 것만 같은 비현실적인 몸매를 자랑하며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 대상이 되는 멤버들이 꼭 있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데뷔 초에는 통통한 모습으로 귀염을 샀다가 폭풍 감량을 통해 올타임 레전드를 찍은 다이어트의 신들이 있습니다. 레전드 오브 레전드라고 불리우며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멤버들. 하지만 이 혹독한 다이어트 이면에 숨겨져 있던 충격적인 단점들이 있었으니 오늘 탐정 D와 함께 알아볼 사건 파일은 아이돌 다이어트의 방법들과 그 실체, 숨겨져 왔던 이면들에 대하여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데뷔 초 동글동글한 외모에 상큼한 웃음까지 더해져 과즙상을 자랑하며 혜성처럼 등장했던 레드벨벳의 조이. 하지만 다른 멤버들에 비하여 점점 더 통통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로 인해 수많은 끔찍한 악플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던 조이는 다이어트를 통하여 늘씬해진 모습으로 팬들 앞에 다시 섰는데요. 조이의 식단은 아침에 파프리카와 사과, 점심에는 닭가슴살 샐러드, 저녁에는 단백질 쉐이크를 먹으며 감량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굶어서만 하는 감량으로 인해 신체에 이상이 오기 시작하자 이제는 운동을 하며 식단 조절을 병행해 몸매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몸무게는 안 잰다, 사이즈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을 추천했죠. 두 번째, 구구단의 강민아. 프로듀스 101 출연 당시 귀여운 외모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제법 통통했던 몸매 탓에 스스로 방송을 보고 충격을 많이 먹었고 이후 탄산수와 레몬 디톡스를 통한 극단적인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루에 탄산수 두 병이 미나의 밥이었으며 10일에서 13일 정도를 레몬 디톡스 워터, 탄산수, 물 이 세 가지로 버티며 생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초절식으로 인해 미나는 끝내 현기증을 느끼게 되었고 면역력이 약해지는 부작용과 더불어 요요를 심히 겪고 나서는 운동을 통하여 체중 감량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했다고 전해왔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콜라 끊기, 산책 자주 하기, 운동 후 차가운 물로 샤워하며 힐링 포인트 찾기, 거울 가까이 두기, 건강한 한 끼로 식사를 맛있게 하기, 필라테스 하기를 통해 건강하게 몸매 관리 중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방탄소년단의 지민. 데뷔 초 통통한 볼살로 만개떡이라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었던 지민은 피땀 눈물 컴백 당시 엄청나게 날씬한 모습으로 미모의 레전드 리즈를 찍으면서 그의 다이어트 비법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는데요. 안무 연습 도중 거울을 보다가 문득 잘생겨 보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이어트를 시작했다는 그는 열흘에 한 끼를 먹는 초절식 다이어트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초절식의 끝은 뭐다? 면역력 저하와 요요 현상이다.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깨달은 지민은 더 이상 이런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안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하게 다이어트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다이어트 전후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멤버가 있었으니 바로 트와이스의 지효 되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연습생 생활을 했던 지효는 모태 미녀상으로 크게 주목을 받았으나 오랜 연습 기간과 연이은 좌절 때문에 이어진 스트레스성 폭식으로 인해 트와이스 데뷔 프로젝트 16 당시 다른 멤버들에 비해 통통한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꾸준히 다이어트를 해온 지효는 Yes or Yes에서 레전드 미모를 갱신했는데요. 데뷔 후 총 15kg를 감량했다는 지효는 반식과 더불어 운동량을 차근차근 늘리는 등 운동과 식습관 개선을 병행해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최대 4시간까지도 운동을 한 적이 있다고 하는 지효는 체력 강화도 함께 목표로 두고 있다고 하네요. 설현 식단, 아이유 식단, 소유 식단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려고 하는 이 초절식 식단을 따라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설현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 나와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 식단들은 다 거짓말이다. 먹는 걸 제한하는 편은 아니지만 항상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한다라고 밝힌 바 있을 정도로
이 초절식 식단들은 결코 건강한 식단이 아니며 자칫 잘못했다간 건강 악화는 물론이고 신동과 같은 요요현상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점. 연예인들의 멋지고 빛나는 몸매들을 보며 부러움에 휩싸여 순간적인 판단으로 초절식 다이어트를 진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들도 반드시 뒤따른다는 점 잊지 마세요. 가장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은 나에게 잘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찾는 것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살을 빼고 싶다라기보다는 지금보다 더 건강한 내가 되고 싶다라는 마인드로 시작해야지만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도 충분히 빛나고 있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또 파헤치고 싶은 K-POP과 관련된 질문이 있다면 하단 댓글로 요청해 주세요. 여러분들을 위해 이 K-POP 궁금증 해결사 탐정 D가 하나하나 전부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이상 탐정 D 두유람이었습니다.